서울로부터 약 2시간 거리. 여기가 경기도 가평군 북면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입니다. 발길을 멈추고 보니 이곳에선 왠지 시간도 더디가는 것 같습니다. 가평에서 제일 아름답고 좋은 데가 어딘지 알려줄 수 있나요? 그럼 이 부모님이 아, 예. 아, 저분이 부위원장님이신가요? 안녕하세요. 어떻게 오셨습니까? 아, 예. 북면에서 제일 가볼 만한 곳이 어디일까요? 그저 관광지 안내해 드릴까요? 아, 이 양반 참 관광지야 누가 모를까 봐요. 작년에 찍은 거죠. 그래서 여기 가면은 몇 군데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계곡들이 있어요. 아,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도 사람이 살까요? 이지요. 겉에 앉아 둘러? 어머, 뒤에도 눈이 달리셨나? 나는 이렇게 신발 신고 들어갔다 저녁이면 다 치고 자. 어떨 수가 없어? 신발 벗으면 더 더러우니까. 마치 오래 기다렸던 사람을 만나듯 반겨줍니다. 그냥 이렇게 잡숴. 맛있어. 조금씩 잡숴 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다 주고 싶더라고. 얼른 와, 얼른 와. 꽁꽁 싸두었던 할머니의 따스한 품이 활짝 열립니다. 아, 할머니를 찍지 마. 이 늙은 이게 머리가 허영을래 지금. 얼른 와, 얼른 와. 아들 갖고 딸 같은 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야. 고맙습니다. 하나도 수성을 없이 먹어. 네. 아, 언제든지 가려면 여기 들리면 들려. 나 있으면. 아, 그렇다. 딴 건 못 줘도 또 막걸리. 내가 술을 안 먹었는데 영감 죽고 혼자 살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일하다가 힘이 드니까 술을 먹어. 아, 영감님은 언제 돌아가셨는데요? 내가 72인데 48에도 아이고, 너무 일찍 돌아가셨네요. 그럼 쭉 혼자 사셨어요? 응, 혼자 있지. 애들 나가 있고. 큰 아들은 서대문에 살고, 작은 아들은 부천에 살고, 딸은 의정부에 살고. 그 셋 다 내가 혼자 다 여였어. 얼렁 잡소. 아이, 그만 찍고 먹어. 늙은이 찍어야 별 볼 일 없어. 얼렁 나 잡소. 아이, 가, 그만 찍어! 할머니한테 욕 먹으려고 그래. 테레비도 안 나올 텐데, 그렇게 찍느라. 얼른 먹어. 아이고, 찍어야 이 사람도 먹고 살지요. 아이고, 깜짝이야. 아니, 이리 와. 자네 부익하고 써요. 얼른 먹어. 이거 할머니가 타는 코를 뚝뚝 떨궈서 간 맞을 텐데. 아이고, 이거나 먹어. 그걸 왜 그렇게 쳐다봐, 옌병아라. 아이고. 나 저게 22살에 와서 47에 영감은 47이고 나는 48이고 내가 한 살 많아. 그래갖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살았어. 나이 많은 게 말이라도 함부로 하면 따라올까 봐. 아유, 좀 많다. 나이도 한 살 많은 게 저렇게 저거 하나. 그런 자존심에 말도 함부로 못하고 살았어. 그러니까 밥 먹자스러 밥 먹읍시다. 밥 잡수시다 그러지. 밥 먹읍시다도 못해서 나 따라 할까봐. 내가 나이가 많잖아, 한 살. 그것 때문에, 아이고, 그렇게 살았어. 아이, 잘 죽었어. 지도 내 맞고, 뭐, 일 하나 안고 낚시질만 하다 죽었네. 잘했지. 장가지러 왔다 또 잊어버렸어. 막걸리 잡을 사람 막걸리. 자식에게 보낼 창거리가 한가득. 호르몬이의 세심함은 끝이 없습니다. 어르신 건강하시고 쉬엄쉬엄 하세요. 오래 기지 도전해서 오래 살게. 네. 오래 살면 죄다. 아이고, 원별 말씀을. 고마워요, 또 들려요. 네. 근데 나 이제 나서 내려와서 해줘야지. 이거 다 했을 텐데 힘들잖아.
아, 마음을 다스리는 풍경을 찾아 또 길을 나서 봅니다. 계세요? 거기 누구 없어요? 이 집을 비운 사람들은 무엇을 채우기 위해 어디로 떠났을까요? 가을볕이 펼쳐놓은 누군가의 일상을 여유롭게 상상해보는 일도 길 위에 좋은 추억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. 여기가 버스 종점인가요? 네, 종점이에요. 여기 맨 마지막 버스 돌아가는데. 아이고, 그럼 뭔 데서 오시냐고 그런 거 났어요. 네, 들어오세요. 이게 좀 지저분해서. 아유, 주인장 마음처럼 넓고 좋은데요, 뭘. 이 집 오세호 주인장은 이곳에서 나고 자라 60평생을 살아온 가평 토박이라고 합니다. 우리 가봅니다, 이게. 이게 거북이 모양 같은데요. 정말 거북이 그게 운이 좋잖아요. 뜻이. 참 이걸 내가 이제 평생 가지고 살려고 이렇게. 참 이게 운 좋으니까 이런 게 눈에 띄었잖아요.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. 이 시골에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. 이런 게 다 눈에 띄는 거 참 좋잖아요. 보세요. 정말 가보맨들만 그러죠. 네, 그러게 돌이 아니라 주인장 마음속에 복덩이가 들었습니다.